멋진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신케의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그 G2와 선수들이 입장을 한 벤카인가요? 벤카이죠? 벤카이죠? 아 누가 봐도 벤카이였어. 아니 잠깐만. 아니 카메라 감독님. 아니 왜 들어오셨어요? 아니 카메라 감독님 한잔 했나? 그러게 왜냐면 들어올 때 선수들 뒤에 이름 뜨잖아요. 네. 벤카인데 벤카인데 어디 갔죠? 라고 말하려 했는데 아, 나 아니 진짜. 시험이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야. 아니 근데 이제는 아이슬란드를 대표하는 뭐 상징적인 게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 차라리 이럴 거 스텝이 한번 돼보자. 아, 왜냐면 스텝도 고생을 했으니까요. 예. 근데 그런 와중에 참 카메라 빌린 거 아니에요 저거. 아니 어쩐지 카메라 예. 감독님의 워킹이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진짜 진짜 스플릿에서 진행되는 첫 번째 세트인데요. 요원 선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맵에서는 레이즈를 썼던 기억의 페이퍼렉스이기 때문에 진짜 단순하게 트윈트리 단순한 힘합 마인드프릭의 피해망상 우린 간다 하고 진짜 가는 팀이거든요. 뭐 예전 작년 스테이지 동안 많이 봤던 조합들을 정말 좋아하는 페이퍼렉스고요. 이런 식으로 연막을 써서 피해망사까지 야 우리 A야? 라고 보여주고 투자 많이 했어요. 빨라요. 야. 체력 달자마자 힐 바로 넣어주고 월샷까지 그리고 안 잡힌 것도 자, 장벽 동안 이거 하나 깨면 안 돼. 각지우라고 페인탄 설치 안 됐고요. 후디 잘 기다렸는데요 이거는. 근데 어버바를 바로 잡은 것 치고는 뭔가 경기에 많이 꼬였어요. 마인드프리의 승리. 루키도 쪼꼬였는데 설치만 된다면 베스트인데 설치까지도 못하네요. 야 한 발 안 맞아서 후디 자리가 좋긴 했는데 자 그리고 B메인까지 완전 클리어 돼가지고 이거 A인거 확정이 났어요. 오늘 G2 좋은데요 경기력이? 자 근데 벤카이 이게 총기 차이 때문에 뭐 저거리 어쩔 수가 없는데 G2가 오늘 아니 G2가 오늘 경기력이 좋아요. 총 세자로 떨궜습니다. 그리고 스파이크 위치가 최악이에요. 하긴 근데 이런 말도 웃기네요. G2에게 오늘은 경기력이 좋아요 이런 말 하는 것도 사실 어제 경기를 너무 실망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라우드와 PRX의 격차일 수도 있어요. 야, 그러니까 라우드는 정말 에임으로 숨을 못 쉬겠지만 PRX와 에임이 비벼지니까 뭔가 G2의 운영이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워낙 속도감이 있는 페이퍼렉스이기 때문에 긴 길 보겠다 내가. 어쨌든 위아래 이겼어요. 윗쪽을 상상도 안 했어요. 이래서 보세크닝 거죠. 네. 노갑이다. 들이 대나는 거죠 나한테. 자, 이게 와우 매도. 매도가 각 잘 벌리고 잡았는데 exactly. 이건 희생적이었죠 지금. 자, 네, 데미 장식 있어요. 자, 루키가 공을 쓰고 리셋하다니 네, 이거밖에 없죠. 자, 이거 공중 사격 되나요? 지나갔어요. 아, 이거 일부러 사이트 안에 지우려고. 와, 보세크. 너무 안정감게 잘 쏘네요. 야, 함정. 와, 보세크. 야, 진짜 멋있다. 루키가 시간 벌어주고 루키, 있죠. 루키. 아니, 근데 이거 미키, 올라가요. 루키가 판단이 너무 좋대요. 와, 루키. 자, 부활까지 눌렀어요. 자, 이거 AS 도산 뭐. 근데 미쳐버린 다시 난리 났어요. 이게서 원래 스플릿은 오퍼가 뜨면 근데 문제는 공격 경기가 이게 너무 어렵죠. 시간 안 돼요 이거. 네, 이게 슬로우 걸려서 꼬챙이 두 명 가면서 아래쪽에 트레이드마크 때문에 못 갑니다. 이런 포기해야 돼. 그냥 세이브. 자, 데미 장식 엔트리를 보여주려고 하겠는데 이것도 믹스웰이 아니 와 아니 근데 조금 서운한 게 매도는 아니 나는 너 때문에 성당 써주고 나가래. 너는 런하니? 아니 이게 진짜 저게 화면상에 안 잡혔는데 뒤로 습격 타고 넘어온 것 같거든요 어버바가. 네. 자 버리세요. 이 타이밍에 판단 빠졌습니다. 후디가 다시 꼬챙이. 아 오늘 후디 너무 좋네요. 자 이러면 오퍼레이터 또 바닥에 떨궈졌고요. 야 근데 진짜 3차전의 승리는 G2로 가겠는데요. 이러면. 그러게요. 믹스웰이가 안 넣죠. 오 벤카이. 믹스웰도 오늘의 종군 기자. 와 호디 진짜 좋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스킬들이 있어요. 성광 쓰고 나가겠다. 빵. 성광 왜 안 써줘? 이거 근데 다시 났죠? 와 엘리베이터. 지진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밀어냅니다. 이러면 스파이크 위치도 최악. 야 지금 안쪽에 갇혔어요. 근데 양각을 바로바로 잘 잡네요. 지금도 이제 이거 두 명이 서브 교환 되고 바로 오 징. 네 이거 사운드를 못 들어가지고 지진 강태 때문에. 근데 믹스웰이 변수긴 한데 지금 너무 숫자가 밀려요. 와 저걸 썼어. 아니 와 이거 트라이 하죠. 돈 있잖아요. 이거 궁금하긴 할 거 같거든요. 뻔하지 않게 한번 만 아오 이걸 에이비 각인가요. 사운드도 잘 들었어요. 엄청난 배짱이네요.
스플릿에서 진짜 공격이 저렇게 대놓고 오퍼레이터를 노가부로. 이제 다바이에게 잡긴 했어요. 트레이드마크 터져서 갇혀요. 예. 와, 미안해. 이 랑데뷰가 혼자서 사이트를 막을 수 있는 랑데뷰에 오퍼 뜨면. 아, 결국 오퍼레이터 위로 공수고 넘어가서 그리고 미드 있는지 카메라를 확인했거든요. 아니, 7대 뭐 1로 랑... 밀리는데 이 게임이. 제트도 랑데뷰 있나봐요. 어. 네. 어. 와, 진짜. 근데 이거는 안 좋아졌죠, 결과론적으로. 네. 미츠카 너무 좋아. 벤카이 미츠가 되게 좋아요. 자, 벤카이. 아, 교환 너무 잘해주고 있고요. 문제가... 아니, 어디까지 돌아요? 자, 마인드 프리. 자, 오히려 이거 G2가 고민 오래 하다 장고 끝에 악수가 나올 수 있는데. 자, 정말 안 들었어요. 계속 믹스웰이 있는데 여기 산 넘어 산이에요 이거 계속 민다는 게. 아 이거야 이거 못 들어와 못 들어와요 이건. 자, 예. 이거 찡이 다 잡아야 돼 찡이. 어 잡으러 거 눈치챘어요? 찡 체력 21이거든요. 매돌 잡긴 했어요. 찡. 자 바로 앞에 믹스웰을 잡아냈습니다. 진짜 다 잡는군요. 자 우리가 부활 활용해 주고요. 자 누키 잡혔어요. 야 왜 살? 야 베이팅도 아니고 월샷 되는데. 근데 사실 루키가 화날 건 아니고 너무 잘 샀죠 저거. 예, 잘 찍고 샀죠. 그냥. 예. 또 누군가 나가주기도 애매한 타이밍이었고. 오 오버? 오버버라면 가능하죠. 자 월샷 월샷. 오 체력 많이 빠졌어요. 벤카이 다 치우고. 자 메인 쪽. 아 반지 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치우치 치우고. 강만 벌립니다 이거. 네. 어 일단 경, 둘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냐? 잠시만요. 잠시만요. 해체. 불렀어요. 오! 야! 오! 한 번 더? 오! 한 번 더? 오! 체력 없어요! 이거 체력 없어! 체력 없어요! 아! 마인드 프리! 야! 아니 장벽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요? 올라가겠다. 메인과 같이 양동으로. 근데 설치네 거든요. 스파이크는 해보니에요. 스파이크 해보니가 잡았죠. 에이 이런 안 되죠. 오! 자, 아, 스파이크 이상한데 떨어졌는데요? 자 이거 10초. 어 잡았어요. 타이머텍 타이머텍. 자 밀고 들어가네요. 설치해주고 있는데요. 설치자리를 잡았고 4초 아, 안 돼요. 안 이겼어요. 자 일단 언더 아 못 잡았어요. 아, 돈이나 먹자. 아 이거 만약에 매도가 잡았으면은 시간 끝나기 전에 이기는 거였는데. 어 근데 이렇게 하면 스크린으로 먹혀요? 야 다바이가 이겼어요. 백업 해줘야죠. 자 마인드 프리게 해줘야 돼 이번에. 자 빅브렉스 잘 나왔어요. 자 이걸 아니 다 이겼는데 이러면? 네. 근데 누키가 이 싸움을 이기면은 어 저 뒤부터 먼저 자, 체크하겠다. 팠어요. 이러면 B로 돌리는 게 낫지 않나요? 나가는 것보다. 와 마인드 픽 어둠의 쪽으로 일단은 위치 바꿔주면서 기다리는 거죠. 와 각 잘 벌렸습니다. 예. 경기가 수월해집니다 이러면. 자 뜁니다. 야 징 터져요 징 터져요. 자 이거 징 터지면 난리 납니다. 이상이죠. 억제 둘 시켰고 둘에다가 지금 보시면은 매도도 많이 맞았고요. 못 먹어요. 총 못 먹어요 위치가. 와, 자 최단 시간 경기 분위기 리셋. 아, 그러다 보니까 풀폼 없는 걸 알고 이거는 포세크 노린 거예요. 아, 갔어요. 이제 가요. 와, 어? 안 간다요. 아니 제리프로 이거를. 아, 와, 포세크. 와, 인정. 포세크 인정. 미쳤어요. 진짜 이게, 인정. 이게 인류다. 예, 진짜 인정. 방금은. 와, 와 이거 못 잡았어요 벤카이. 어 근데 다바이 위치가 좋아요. 이거 연막 위치 때문에 말씀하신 아~ 대로 다바이. 자 여전까지 다바이 싸워야 돼 시간 없어요. 이거 해체 못하면 져요. 자 연막 아하 클래식으로 마무리 이거는 다바이가 너무 소극적이었던 게 그냥 A사이트 설 때 그냥 함정 깔아놓고 혼자 보내요. 자 진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요. 오 믹스웨이 잡았어요. 주턴 안 맞았으면 그냥 내려왔어야 되는데 장벽 때문에 한 번 와 이걸 또 승부수를 띄우네요. 와 잡았어요. 루키에도 대단하네요. 근데 이거 찍혀가지고 한번 와 마인드 마인드 프릭 갑자기 왜 이래요? 왜 포세크 왔어요? 마인드 프릭 아니 반응이 마인드 프릭 와우 10대 8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수비는 자금이 꽤 돼가지고 오퍼레이터가 또 나와요. 한번 떨고도 그리고 칼폭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혼자서 지금 마인드 프릭이 어부바 잡았죠. 피해망상으로 시간도 끌었고 시간 끌기만 해도 사실 1인분인데 잡고 어둠의 발작으로 시간 끌고 벤카이하고 혼자 막다 보니까 KJ가 안 나오는 거고. 오, 오 아, 이거 오, 잠깐만 팀원이 있었어 뒤에. 오, 잠시만 폭발 벤카이 오 이거 뭐야 이게. 와. 아 이게 무슨 발로란트야 이게. 와. 아 이게 뭐야. 와. 이게 무슨 게임이에요. 발로란트 2 나왔나 이게 뭔가요.
못 들어요. 어 포세이큰. 어떻게 잡았지? 이거 실각으로 들어오는 거 보니까 와 포세이큰. 와 각도 바꾸고 이름 벤트 갖췄어요. 야 이거 누키. 와 피지컬 진짜. 이름 얘기하죠 벤카이가. 너네 삼각김밥 흘려서 챙겨가라. 야 스파이크 어떡합니까? 아니 진짜 무슨 와 그게 본 에밀. 에임을 맞췄어요. 맞습니다. 야, 와, 동점이에요. 네. 동점이에요. 이 경기에 완전히 녹아들어서 중요한 라운드입니다. 와, 아, 믹셀 너가웃이에요. 네, 이거는 너가웃이에요. 기다리는 에임에선 절대 안 되는데 어쨌든 네. 부활 믿고 한 거라. 부활은 되는데 육신은 살지만 멘탈은 나갑니다. 네. 이거 진짜. 어, 근데 잠깐만요. 더블이에요. 한 번 더. 징이 나가주겠죠. 징이. 와, 포세이크 탈포. 징. 와, 징가요. 포세이크 살리려고 와. 데미 장치. 어, 못 잡긴 했어요. 아니, 아니 징의 하드 카운트 어부바. 자, 다바이 부활 썼죠? 아니 이게 철저하게 트레이드 가서 벌려주는 게 폭발팩으로 네. 벌려주고 안 되면 군까지 쓰고. 와, 이게 진짜 이거 게임 이러다 1대1 끝나요. 어부바가 잘하고 있긴 하지만 끝났어요 이거 진짜. 예, 징과 포세이큰 부터 위치를 계속 자 와라 의식하는 것 같았어요 이거. 와라. 자 벤트에서 넘어왔어요. 네 이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와 벤타임. 이거 믹셀 억울한 게 후디가 점프한 건데 본인이 갔어요. 자 지진강타 징이 버팀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하수구도 돌고 지금 베이스라인은 이거 오히려 공수 바뀌어요. 아 에임 안 돼요. 에임이 교환. 자 근데 이게 공수가 위치가 바뀌어서 뒤에서 물. 자 찍혔죠. 아 오버바. 자 그래도 설치는 됐어요. 어이? 근데 포세이큰 남아서 몰라. 포세이큰 남아서 각을 또 벌렸거든요. 와! 어, 점프! 점프했겠어! 야! 아, 이겼어요! 아, 아 여유 그래. 여유! 야 이게 9대3으로 밀린 팀이 에이나를 할지 아니면 또다시 레이즈를 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와 4경기 러시갔는데 302를 찍었네. 야. 25킬에 2.2. 저게 기다려서 찍은 스탯이 아니라 매 라운드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본인들이 공격일 때 맨 앞에서 대놓고 몸을 내주면서 들어갔는데도 저 정도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네. G2 대 페이퍼렉스의 두 번째 세트 요원 네. 선택입니다. 사실 레이즈 어 요루 가네요. 이게 바인드의 좀 화제가 됐던 게 포세이큰의 요루거든요. 그 Z만큼은 아니지만 속도감이 있습니다 진짜 이 요루. 와 람데미 바로 빠지고 이거 갇혔어요 후디! 자 나와요! 안 돼요! 포세이크! 야 진짜? 야 요루 그 자체 퍼렇게 날려갑니다 그냥 시원하게 하네요. 프렉스는 농구처럼 3쿼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빠릅니다. 네. 자 그래도 어버바? 아 한 방을 노려봤는데 좀 아쉽네요. 벤카이가 근데 이런 교전을 되게 잘해가지고 기다리는 에임을. 야 인도하는 빛 와 포세이큰 정말 자. 무서울 정도로 들이받네요. 1, 2라운드 동일하게 쓰고 발사운드를 근데 다 해가지고 네. 자 이거 텔타요. 자 요루가 포인트인데요. 와 들어왔어요. 아 들어왔어요. 그냥 아니 이거 놓친 아니 뭐 스파이더맨이야? 빅셀이 놓친 게 아니고 페이크라고 생각을 한 건데 진짜였어요. 야 에도가 징을 잡긴 했는데 설치도 완료됐습니다. 문제는 총기를 안 떨궈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벤카이가 변수죠. 야, 네, 벤카이가 변수예요. 아, 잡아냈어요. 벤카이 양각 잡아주려고 좁혔죠? 그리고 이미 몰리각, 네. 몰리각. 소위탄을 준비해라. 네. 그 전에 한 명은 내가 데리고 간다. 아, 근데 벤카이 잡혔고요? 또 빨리 잡혔어요. 아, 이거 반해체 돼요, 이러면. 네. 최소 반해체. 근데 이거는 근데 소위탄 깔아도. 소위탄 언제 떨어지나요? 이제 와요. 예. 예. 정말. 간다? 잡아 잡으러 간다? 잡겠다. 자, 매도 여기 있다. 매도 초긴장 순간. 어딨니? 차 잡고 있어요. 여기. 차 잡고 있어요. 어, 매도 여기 있구나. 너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아, 못 잡았어요. 매도. 못 잡았어요. 야, 이거는 진짜 영. 오, 페인트탄에 갔어요. 페인트탄에 여지가 다 갔어요. 네, 뚫었어요 결국에. 와, 비가 없으면 잇몸으로. 잠깐만요. 지금 데미 장식 있어요. 네. 알아요. 어, 사운드 들렸어. 서로 알아. 사운드 들렸어. 일부러 흘렸어요. 야, 진짜 징 에이스각. 원래대로라면 사실 상대 진탕 맞히고 내가 가면 벗으면 잡겠다 이거였는데, 야 3대 1. 야 이게, 야 역자 미드 셋이에요. 데미장 춤추면 돼. 아 잘했어. 와 근데 다바이가 둘 잡았어요. 자 친구 와요. 네. 요루 메인으로 요루도 와요. 요루도 자, 와요. 데미장식 못 봤죠. 아, 못 봤다. 포세이크. 포세이크를 못 봤어요. 야. 자
알로란트 재밌게 하네요. 사운드를 다 내가지고 아니, 지금 서로 당황스러워요. 네. 아니 사운드를 다 네. 어이구. 야 잡아냈어요 믹스웰이. 자 근데 윈도우 쪽에 마인드 클릭. 이건 서로 당황스럽죠 근데. 어 뱀이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 자신감 상승? 여기 없다. 먼저 가겠죠. 와라 바이퍼. 이거 회수할 준비. 에임 내려가면 안 돼요. 아 위치 알고 있어요. 아 이거 멘탈이 진짜 나갑니다. 나가요. 인도하는 빈. 정확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자 봤다 여기 있었다 믹스에. 네. 시야 잡힙니다. 자, 저 와 포세이크는 다 이겨요. 자 오버가 드디어. 자 근데 메인의 몸비를 아주 깎았거든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 마인드 프레임 오버바가 지면은 답이 없는데요. 자, 랑데브를 깼고요. 야, 연방 떨어진 타이밍 보세요. 자, 월샷으로 잡긴 했습니다. 매도가 지면 난리 나요. 네. 이러면 할 만하죠. 근데 남아 있는 게 또 징입니다. 자, 한쪽 각을 확실히 없어서. 선택해야 돼요. 이거. 한쪽 각 선택해야 됩니다. 깨져 가지고. 자, 매도 대 다바이. 자, 연막. 와, 매도 반응 좋아요. 자, 2라운드를 이기네요. 윈도우 쪽. 야 추적 잘 누르네요. 아니 얼마나 두려우면 영웅 내주기 전에 추적 잘 먼저 포세이크 도망갔어요. 네 역으로 먹었어요. 역으로 먹었어요. 자 징 들어왔습니다. 아니 징이 추적 잘 쓰고 밀거 미니까 역으로 먹었어요. 사운드 아니 때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지금. 자 네. 포세이크는 잡히긴 했는데 저지 들고 있거든요. 자, 자 연막 쓰고 저지 들고 들어갑니다. 자 저지 이거, 있어요 앞에 반응. 자 못 잡았어요. 야 징이 믹스웨를 정리. 몰라요. 와, 와 이러면 연결 라인 들어오죠. 연결 라인 설치 안 됐어요. 자 2대2. 야 징. 아 근데 징이 진짜 잤어요. 와, 와 에임이 좋네요. 욕탕에서 요르의 관문 충돌 사운드가 들렸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네. 헷갈리는데 이거 기만이거든요. 네. 가짜인데 이거 때릴 수도 있어요. 틀렸고 아 이거 지나가죠. 네. 어 근데 징이 아 근데 이거는 화력 차이가 나서 좀 보게 봐야겠는데. 어 믹스웨? 어 믹스웨! 야 클래식으로 이걸. 저걸 바꿔가지고 셋 잡았어요 셋. 와 이거 이코스틸 하나요? 좋은 타이밍 이코스틸? 탐각. 야 이코스틸을 하네요. 아 맞다 그게 구덩이 때 또 처음 필요해요? 아 그게 매도일까? 매도도 아마 지금 두렵거든요? 이거 올 텐데 나한테. 야, 오잖아 오잖아 올 텐데. 아 야 온다! 나 잡으러 올 텐데. 여기 있다. 야 나 지켰어요 그냥! 지켰어요! 매도일게! 뜨겁다! 구워졌다! 아, 잡혔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이런 게임입니다! 아, 입으로 하는 발로란트를! 진짜 매도는 게임하기 싫죠. 나는 왜 구덩이만 올리면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오냐! 야. 매도가 잘못한 건 딱 하나예요. 구덩이 있는 구덩이가 거. 처음표를 쳐내온 거. 그렇습니다. 벌써 그게 두 번째예요. 다운표를 빠지고 왔어야 되는데 구덩이가 그때 온 거. 야, 광고 좀 더 보내주고요. 느낌이 뭐냐면은 봉쇄 카운터 치는 사냥꾼의 분노 수준이에요. 야, 아, 대박이네요. 믹스웰이 근데 잡을 것 같은데요, 이거? 오, 못 잡았어요. 어, 소이탄. 오. 아니 소이탄 피하려다. 야, 잠시만요. 와, 템포 진짜 빨라요. 게임이 터졌는 걸요? 그 와중에 관문 충돌 적배를 지나가고 아니 미니맵에서 자꾸 뭐가 움직여요. 계속 움직여요. 아니 아 부지런하네요. 아니 조그마한 올 처음표 넘어갔어요 또. 처음표를 네 번째. 야 진짜 와 진짜 지옥입니다 지옥. 아, 자 지난번에 중이에요. 나왔던 거거든요. 타이밍. 아 누키 너무 먼저 나갔어요. 자 그런데 어? 벤카이가 누키를 잡아냈습니다. 와 근데 백업을 뒤로 텄어요. 예, 트레드마크 있거든요. 네. 오, 믹스웰 빠졌어요. 믹스웰 위험해요. 믹스웰 위험해요. 아, 잡았어요. 다바이를 트레드 모르죠. 트레드 몰랐어요. 징이 왔어요. 징. 자, 이런 가능성이 열렸거든요. 체력은 없긴 한데 균열 각 자, 지워놓고. 근데 문제가 이 안쪽에 있는 매도를 모를 거라서. 자, 오버바가 마인드 프릭을 잡아냈고요. 아, 근데 오버버 위치가 너무 좋아요. 네, 고스트에다가. 자, 결국 피소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별거 없었고, 근데 이렇게 되면. 와, 잘 쏘기네요 진짜. 이거는 뭐 스킬도 아니고 뭐 정보도 네. 없는데 그냥 단순한 샷으로 이긴 거라. 런칭 스모크. 자, 이거 들어오기 좀 부담이 되겠는데요. 일단 B 윈도우를 의식했거든요. 여기까지 온 거 모르죠, 이거? 자린 좋아요. 야, 마인드 프릭 진짜. 소이탄. 영리하게 이거 안에 갇혔어요. 균열의 네. 여지네. 와, 이거 잘 가거라. 가겠는데요. 벤카이가 매도를 잡아냈습니다. 아니, 나가는 길에 또 소이탄이 아까 깔린 게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렇죠. 자 그래도 아 벤카이까지 승리. 근데 이게 포세이크님 먼저 오프닝 킬. 와 잘 쏴요. 와 아니 갖고 오세요. 아, 경찰 자 옵니다. 어이구 물었어요. 어 근데 정이 진이 믹스웰 잡았고요.
루키 체력 10, 근데 14. 이거 어차피 관문 충돌을 나가서 한번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아니 관문 충돌을 안쪽에 던져. 이거 상대방의 일부러 섬광 이후에 들어가려고. 와와 페이크 속았어요 또 이거 G2. 와 포세이크. 아니 이거 와 포세이크 아, 지금 이것도 오늘 증명합니다. 관문 충돌 또 왔어요. 이게 찔렀던 그 타이밍이 이거 타는 줄 알았을 거예요 여기서. 이거 때문에 다 돌렸어요 여기서. 아니 무슨 관문 충돌이 진짜 무슨 밥 먹듯이 와요. 아 차원표를 가. 네 차원표를. 아. 와 레드윙 금저됐잖아요 지금. 와 포세이크. 이거 기만 기습 뭐 그냥 난리 났습니다. 자 그래도 믹스웰이 버텨주긴 합니다. 자 램프 쪽 진입. 아 포세이크 계속 킬을 올려요. 어쩌고 잡지도 못했어요. 자, 지금 보면 잡고 또 왔어요. 잡고 지금 들어왔어요. 아 근데 네, 여기 보세요. 오 데미장식. A의 층. A의 층 못 쌓고 데미장식. 자 2대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6탄까지 동거를 모를 수도 네, 있습니다. 속도가 관문 충돌로 그냥 넘어온 거라서요. 이거 페이크인지 진짜인지 몰라요. 설치할 때가 위기예요. 네. 설치할 때가. 이거 배제하는 거 설치할 때가 위기예요. 배제했어요. 설치할 때가. 아 이거 요루니까 가능한 플레이예요. 네. 진짜 백업의 진짜 스피드는 요루가 짱이죠. 자, 캘로 보낸 다운. 게 진짜인지 페이크인지 모르니까 예전이었으면은 무조건 저거랑 같이 나가는 거라.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납니다. 안녕. 어서와 차원은 처음이지. 저 근데 와 근데 오 반응했어요. 뒤인 줄 알고 처음에 아 포세이크 요루 때문에 아까 그 전에 비해 있는 걸 봤지만 야 매도가 이기네요. 매도 잘 참았네요. 어 후디까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러면 아껴야죠 총. 아무리 포세이크녀도 네, 포세이크는 갈굴 수도 있어요. 궁금해 하나 생기 만들려고. 이거 대회라고 누가 얘기해줘야 될 텐데 네. 랭캡 아닌데 예 이거 지금 랭캡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레이캐비크다. 와우 레이캐비크다. 알바 아니다. 여기 빈본 조용해라. 와우 이게 바로 빈본과 나의 차이. 너다 너와 나의 합니다. 눈높이 차이다. 오! 오! 이거 맞아도. 보세요. 이게 예상이 안 아, 저지. 자, 솔탐 어, 소리 들었어요. 네, 소리 들었어요. 빵! 와! 아! 잡혔어요. 와! 가면 쓰자. 아, 가면 이거 선딜 때문에 잡혔어요? 네. 야, 이거 가면 썼으면 난리 날 뻔했어요. 근데 이거 램프로 몰라. 램프로 몰라. 램프를 모르잖아. 와, 백카를 모르잖아. 오퍼 요루, 다시 쓸 거다. 요루 오퍼 해븐했으면 램프 비었겠지라는 생각했는데 스파이크가 아, 매치 포인트로 갑니다. 이거 근데 진짜 포세이크 리스펙인 게 3.0 약간 안 돼요. 나와요, 나옵니다. 아니 깜짝 놀랐을 거예요, 페이퍼렉스. 형, 뭐 주시 이거 요루인 줄 알 거예요. 네. 요루는 갔으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 요루는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이거 아 그런데 이거 여기서 보세요. 뒤를 노려요 타바이가. 이게 아 요루는 갓 집에 갔다 테는 비었다고 생각했던 건데 야 주적자 눌렀고요. 이러면 윈도우 확인 되죠? 야 백업은 또 빨라. 요루 금방 와요. 아니 심리도 너무 좋아요. 아 저거 졌어요? 자 그런데 월샷 맞았고요. 근데 이미 이거 기울었는데요. 아 매도만 남았어요. 끝났어. 아! 페이퍼렉스. 야 이게 동남아의 메타고 요루다. 야 아, 근데 포세이큰 진규호가 또 한 번